두피지 혁명법. 계속해서 조동사입니다. 오늘은 조동사 would, should, ought to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동사는 너무 이렇게 깊어지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의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문장 속에서의 의미 파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그렇게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좀 완전히 자기 걸로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죠. He would often go swimming in the river when young. 그랬어요. 자, 이때 would는 이제 과거의 습관을 나타냅니다. 지난 시간에 will에서 will이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예, 그때 will은 미래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will은 무슨 습관도 되고 경향도 있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웠다고요. 물론 미래도 나타내긴 하지만 예, 좀 will과 would의 어떤 특별 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은 특히 이런 빈도부사 often이라든지 sometimes라든지 이런 빈도부사랑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 would often go swimming in the river when he was young. 그래서 그가 젊었을 때는 그 강에서 종종 수영을 하러 가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비슷한 게 used to가 있죠. used to. used to 다음에 동사 운용이 오는 것도 과거의 습관입니다. 물론 이것도 더 세밀히별로 구별을 하면 이거는 규칙적인 습관이고 이건 지금 우드는 불규칙적인 습관인데요. 뭐 그렇게까지 지금 자세하게 아는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쓰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he who would win her love. 글쎄요.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절이죠. who 이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민단 말이에요. 자, win her love. 그녀의 사랑을 얻으련다. 그래서 이 would는 wish to의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ish to, 희망하다. 그러니까 그녀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자는 must try to get on the wall. get on the wall 수거죠. 출세해야 된다. 출세. 출세,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성공, 세상에 출세를 해야 그녀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would 자체에 wish to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가 포인트인 문장이었습니다. 자, I would that for you. 이때는 뭘 얘기해 준 걸까요? 이거는 이제 가정법이죠. 이미 가정법에서 설명된 건데요. 그래서 if절이 생략된 겁니다. if절이.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부탁을 한다면, if you asked me, 이런 말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죠. I would that for you. I would do that for you. 그렇죠?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하신다면, 요청을 하신다면, 그게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좀 공손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법에서 이미 설명된 겁니다. 또는 뭐, if you asked 말고, 괜찮으시다면, if it were right, okay with you, 뭐, 이런 게 들어갔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ou should stop cursing. 자, would가 끝난 이제 should네요. 그쵸? should는 보통 의무나 당연, 그쵸? 좀 당연한데 좀 이렇게 윤리적인 거,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stop cursing. cursing이라는 건 이제 뭐 욕하는 거죠. 그쵸? call names 같은 거, calling names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욕을 하면 안 돼. 이런 좀 금지하거나 아이들에게 뭐 훈계를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should입니다. 자, 그 다음에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자, should 다음에 have plus pp가 오면 그렇죠? should. 근데 should하고는 ought도 똑같아요. 그래서 ought도 같이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ve plus pp가 오면 이거는 과거에, 지난 거에 이루지 못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후회나 좀 미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넌좀더
조심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역시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가정법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정법에서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얘기니까요. 예, 그래서 would, should는 이제 그 우리가 앞에 배운 가정법에서 많이 이렇게 좀 연결돼서 표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여기다 아마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거기서 가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It is funny. It is funny that I should see you here.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여기서 너를 보게 되다니 참 이상한데? 웃긴데? 이상하다면 funny니까 웃긴데? 이런 얘기죠. 그쵸? 이상스러운 일이다. 그랬을 때이 슈드는 이제 보통 감정과 관련된 emotional 슈드라고 그러는데 감정입니다. 감정, 놀람, 의외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슈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뭐 fun이라든지 strange라든지 weird, 뭐 surprising, 뭐 놀라운 뭐 그런 뜻이나 그런 형용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올 때 되게 이렇게 슈드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또 emotion, rational 슈드가 있는데요. rational 슈드. 그것도 역시 가정법에서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아, 여기 다음 문장이 나오네요. 그쵸, 봅시다. 자, she insists that I should go first 그랬어요. She insisted that I should go first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문법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낸 형태는 아닙니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만약에 이 문장을 내가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냈을지. 그 다음에 이건 옛날에 대학 시험에 수능 시험에 나왔었다고 아마 이 제가 가정법 거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강의도 그대로 자세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주장, 그렇죠? 주장, 명령, 요구, 희망, 제안, 결정 이런 의미의 동사들이 나오면 이 자리예요. 그럼 이 안에 should를 써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영어에서는 이 should를 안 씁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여기는 시제가 과거이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지 이제 과거 그 과거였어도 이 should가 생략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go가 went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원형을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로 됐었을 때 얘가 3인칭으로 she나 he가 왔어요. 그랬을 때 goes가 되면 또 틀립니다. should가 생략되니까. 그러니까 should가 있으면 그냥 go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should를 생략하고 문제를 내요. 그럼 이거 시제일치, 수일치 돼야 되니까 수일치 되니까 goes 이렇게 3인칭 단수 s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수준 높은 문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아주 오래전에 20년도 넘은 얘기죠. 그렇죠? 제가 여기 오기 전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이 대학 시험에서 거꾸로 이렇게 알고 있는 아이들이 다 틀렸어요. 이걸 몰랐던 사람들이 그대로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슈드가 있는 형태가 되려면 즉 원형이 오는 슈드가 생략돼도 원형이 오는 형태가 되려면 이 주체, 이 대절 속에 있는 주어로 하기엔 어떤 동작을 얘가 유발시키는 말이 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뒤에 이 주체로 하여금 뭔가 동작을 하게 되는 내용이 와야 원형을 쓰는 아니면 슈드가 있어야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대학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그냥 여기에 사실이 문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제가 만약에 써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she insisted 그냥 insist로 합시다. 그냥 she insist she 하지 말고 they로 하고 있어요. they 잠깐만요. 그것도 아니다. 좀 맞는 걸로 다 지금 수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이거를 she insists로 그냥 가고요. s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at 이걸 he로 하겠습니다. he 해서 he is the thief 이런 문장이 왔어요. 그녀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대절 속에 주어가 도둑놈이라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얘가 뭘 동작을 유발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is가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녀가 그로하여금 여기에 와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he comes here 했어요. 걔가 와야 돼 여기. 그러면 이건 틀린 겁니다. 왜요? 동작이 유발되는 거죠. 그녀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걔가 여기 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S가 붙으면 안 돼요. 왜? 여기 should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should가. 그래서 만약에 생략됐을 때 이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시험에는 보통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죠? 보통 이 문장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거 내용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은 오, 당연히 단순하게 오, 이거 시질치. 오, 제대로 됐네? 그러면서 넘어간 사람들은 다 맞았고, 괜히 어렵게 이런 거 알고, 이거 틀렸겠지 하고 틀린 사람들은 다 틀려버린 아주 골 때리는 문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Who should write it but herself? 그래서 Who should write it but herself? 그 다음에 How should I know it? 이런 건 뭐냐면요. 지금 이것도 다 이모션을 감정과 관련된 그런 슈도예요. 놀람이나 의외라든지 그런 거다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자, 이런 후나 하우나 또 하나를 좀 why 같은 의문사가 오고 온 슈도는 도대체 뭐뭐 하다니 그런 의미예요. 뭐뭐 하다니 의외다. 어떤 감정, 놀람의 감정, 의외라는 감정이니까 이때 맛은 뭐예요? Accepted이시죠? 그거를 누가 썼겠냐? 그녀를 빼고 그게 뭐야? 걔가 썼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 감정이 싹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걔 빼고 쓸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How should I know it?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럴 때 should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것도 뭐 놀람이나 의외나 감정이 섞여 있는 should의 의미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should be there by now, I think. 자, 이거는 이제 should가 아주 확률이 높은 강한 예측, 확률이 아주 높은 강한 긍정의 예측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마도라는 표현이죠. 아마. 우리나라 말로 아마 하면은 보통 perhaps가 있죠. 그다음에 maybe도 있죠. 그렇죠? maybe. 아이고. maybe. 오늘 저거 이렇게 쓰는 게안 되네요. 잠깐만요. maybe. 죄송합니다. maybe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may 조동사하고 be를 띈게 아니라 maybe 부사로 아마도 혹시 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는 뭐 하나 더 한다면 possibly도 있겠네요. 그렇죠? possibly. 다 비슷비슷한데 하나를 더 넣으면 지금 probably가 나왔는데 이것까지 얘네들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얘네들은 반반이에요. 한 50%. 말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나 얘는 확률이 90%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확신을 하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he'll probably come soon.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곧올 거야. 그럼 확실한 거예요. 근데, perhaps he'll come. Perhaps he will come soon. 그럼 잘 모르겠는 거야. 올지도, 안 올지도. He may be come here.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래서 이 슈드는 좀 강한 추측을 하려는 슈드가 됩니다. 그래서 야, 이미 지금 내가 생각에 거기에 지금 거기 와 있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슈드로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ought로 갑니다. You ought to apologize him for that. 그랬어요.
OT, 이때 오토는 앞에 슈드 처음에 의무 당연 어떤 그 윤리적인 도리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그거에 대해서 너 국회한테 가서 사과해야 된다. 그 슈드의 의미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if he started at 9 a.m. he ought to be here soon. 이거는 뭐겠어? 이것도 위에 있는 이 슈드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이 슈드하고 아이 슈드하고 ought하고. 아침 9시 출발을 했다면 지금 여기에 곧 오겠지. 거의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슈드와 추측의 슈드로서, 워트로서 같은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Then I told him that he ought to look after her. 일단 해석은 걔한테 얘기했어. 너걔 돌, 그녀의 그 아이를 뭐 딸아이인가 어쨌든 여자니까 딸일 수도 있겠죠. 뭐 와이프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녀를 돌봐야만 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또좀 의무 당연인데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set to him하고 quotation mark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지금 보세요. ought에 대한 시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무 당연인데 여기서는 ought인데 여기서 지금 told가 돼서 대절을 들어요. 직접 화법에서는 그냥 현재 시제가 원형 오케이인데 ought는 언제나 그냥 원형 시제가 ought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이게 과거로 들어가서 대절이 들어가면 이거 시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ought의 형태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굳이 이거를 과거로 표시하고 싶으면 head to로 하시면 됩니다. head to.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 must의 의무의 과거는 must에도 의미의 뜻으로 must의 과거는 없었어요. 그렇죠? 추측에 대한 과거는 must have pp가 있었죠. 그러나 의무로서의 must에 대한 과거를 과거형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had to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you ought to have come earlier. 그거하고 versus you, he ought to have arrived here by now. 자, 이거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아까 ought to have는 should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should have pp plus pp는 두 가지 뜻이 있었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실 뭐뭐 했었어야 했어. 했었어야 했어. 써야 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측이죠. 강한 추측. 과거에 대한 추측. 강한 추측. 그래서 앞에 거는 무슨 뜻이에요? 더좀더 일찍 왔었어야 했었는데 얘가 좀 일찍 왔어요? 안 왔어요? 안온 거죠. 그 다음에 You ought to have arrived here by now. He ought to have arrived there by now. 지금쯤 이미 도착했을 거야. 아까 ought to should에 강한 추측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과거죠. 그렇죠? 과거에 대한 추측이 have가 들어가서 완료형이 완료 부정사가 들어가서 그렇죠? 지금쯤 이미 와 있었을 거야. 와 있을 거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두 가지 뜻이 다 있을 수 있어요. should에도 있을 수 있고 ought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요거는 반대로도 써도 어떻게 될까요? shouldn't have pp는 뭘까요?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거죠. 그렇죠? should have pp는 했었어야 했어. 그러니까 했어야 안 했어요? 안한 거고요. should no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했었어. 그러니까 했어야 안 했어요? 한 거죠. 꼭 고차이만 있는 거 다시 들어가서 어쨌든 반대가 되는 거. 그 반대가 되는 건다 앞에서 얘기한 가정법입니다. 즉 가정법. 가정법. 과거 사실의 반대. 그거에 하면 돌아가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 참조하시면은 자세한 설명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would, should, ought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